하려고 마음먹었으면은 얘네들이 250을 DOHC 엔진을 넣어서 출시를 했었어야 했었어요. 빠삐용입니다. GSX 250 알죠? 이거 구색 맞추기 진짜 쓰지기 새끼들 이거 진짜 맞아야 된다. 이거 구색 맞추기용 차량입니다. GSX 250 알고 이거 우리나라에 수입도 되지도 또 않아요. 스펙이 보시면 GSX 250 알이잖아요. GSX R 250 아니에요. 이거 병렬 2기통의 그 엔진입니다. 그 꼬마 브리스트롬 브리스트롬 소자하고 옛날 이나즈마 250에 들어갔던 그 엔진. 스즈키가 버린 자식이다. 스즈키가 버린 자식인가? 아니면은 얘가 버려진 자식인가? 스즈키가 오토바이를 버렸나? 모르겠다. 일단은 스즈키의 250cc급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250cc급 바이크로서는 요거 GSX 250R이 있고 DL250이 있습니다. DL250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꼬마 브리스트롬 같은 엔진입니다. 직서 250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데 직서 250 SF 이거는 단기통 250cc 유냉 엔진입니다. GSX 250R과는 또 다른 250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염가형입니다. 거의 염가형 바이크. 인젝션을 채용하고 있지만 유냉 공유냉식의 바이크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스펙이 DOHC 헤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SO 엔진이었죠. 그리고 꼬마 브리스트롬의 그 250 엔진도 DO가 아니고 SO 엔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DL250 엔진 헤드. 네, SO네요. 그러니까 쥐뿔도 안 나가지. 하려고 마음먹었으면은 얘네들이 250을 DOHC 엔진을 넣어서 출시를 했었어야 했었어요.